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쇼핑 관광 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목적이지만 아쉽게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 백화점의 전자제품 매장입니다. 일부 제품은 평소 절반 수준인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고객 측정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좀 많이 늘어있는 상태고요. 특히 주말이 되면 기존보다도 더 많은 고객님들이 찾아오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백화점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 참여업체이지만 예년과 달리 별도 홍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간이 점포를 마련하고 할인 판매를 했던 전통시장. 올해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분위기를 전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일부 전통시장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 이번 주부터 별도의 축제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그 기간에 전통시장 가을 축제를 내수진작 창원에서 일자가 동일하게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3개 시장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정부가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며 3년 전부터 시작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마저 무관심하면서 국내 최대 쇼핑 축제의 명성을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할인폭이 큰 곳은 일부 자동차나 전자제품에 그쳐 할인 구매를 잔뜩 기대했던 소비자들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상품들 네. 대부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죠. 자기가 선호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들이 이렇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참여업체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외면하면서 내수 진작이라는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